핸드볼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광주 빛거울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2017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오늘은요, 이 부상병동이지만 계속해서 승리의 마법을 보여주고 있는 삼척시청과 이 삼척의 마법을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놔야 하는 컬러풀 대구의 2라운드 여자부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라운드 이제 반도 지나갔고 이제 시즌 저희가 광주에서 경기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이 참 이 부상도 많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또 팀들의 저력과 움직임들을 보는데 그중에 또 잘 헤쳐나가는 팀이 오늘 경기를 하는 삼척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는 삼척시청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시청 네. 오늘 경기하는 컬러풀 대구도 양 팀 모두 정말 부상으로 인해서 힘든 경기를 그저께 힘든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었지만 양 팀 모두 정말 그 빈자리를 나머지 선수들이 한 발 더 뛰면서 승리로 가져갔던 양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팬들도 보이고 경기장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또 하필이면 또 연휴예요. 긴 연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어린 친구들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리그는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자부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위가 다시 복잡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네. 순위가 날로날로 경기 있을 때마다 정말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자, 삼척시청이 2위를 달리고 있고 컬러풀 대구가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 대구시청이 조금 더 승리를 가져간다면 지금 4위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점수 차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유라 선수의 부재로 조금 힘든 경기를 하지만 또 나름대로 또 황정도 감독이 또 변칙적인 뭔가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위쪽으로 올라갈지 또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삼척시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승리를 잡아간다면 또 네. 1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리그 최종 순위는 아니지만 언제든 1위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 네. 무시 못하죠. 그렇죠. 그 분위기를 삼척시청은 또 이어가고 싶어 할 거고 또 컬러풀 대구 입장에서는 또 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야 좀 더 좋은 위치 그리고 또 이 7월에 또 핸드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컬러풀 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중요한 경기 컬러풀 대구와 삼척시청의 경기로 맞붙었습니다. 자, 두 팀의 오늘 키플레이어를 한번 소개해드리죠. 역시 삼척은 정지혜 선수 그리고 컬러풀 대구는 이 김진희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팀을 이끌었던 정유라 선수의 그 빈 자리를 김진희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 더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깨는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어깨는 무거울 수 있지만 이 기회로 삼아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이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언니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력은 이미 검증이 됐고 그렇죠? 이미 그 말씀하셨던 그 리더의 역할, 리더십이라는 이 훈장을 하나 더 달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더 장착해야 되는 김진희 선수고 정지혜 선수는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팀이 어려워질수록 더 어금니를 꽉 깨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좀 부담스럽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본인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욕심 있는 선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늘 항상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날로날로 더 여유로움이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선수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관전 포인트 저희가 삼척은 좀 말을 좀 만들어봤어요. 이쯤이면 매직이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깨는 연승. 정말 마법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저께 부산이었죠. 네. 부산 시설관리공단과 경기를 했을 때 조금 약하지 않을까 내심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의외의 경기를 풀어줬어요. 그렇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아주 귀중한 승리를 가져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의외 선수도 하나씩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매직을 보여줄지 이계찬 감독의 전략을 한번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이기면 다시 단독 선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위 자리를 위해서 삼척시청 오늘 힘을 낼 것 같고 자, 컬러풀 대구 광주와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이제 강팀들과의 2라운드 나머지 경기가 남아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네. 어려운 경기를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선수들이 또 믿었던 언니가 없는 그 빈 공간을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자 그런 의지들이 또
특유의 컬러풀 대구 팀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작년까지 또 한 번 또 소환을 해보면 지난 시즌 삼척이 리그에서 1패밖에 없었는데 그 1패를 유일하게 안긴 팀이 컬러풀 대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라운드 때는 좀 지긴 했지만 이번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컬러풀 대구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본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컬러풀 대구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민희 선수, 윤아름, 박소리, 정유라, 오사라, 이미딤, 김혜원, 김진희, 한승미, 김금순, 황은진, 김한나, 김아영, 김영경, 김남영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홍정동 감독. 자, 오늘 또 황은진 선수도 부상 때문에 뛸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쉽게 또 지난 경기 때 아주 재치 있는 슈팅 능력으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아쉽게도 어제 훈련하는 가운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척입니다. 우선이 김주경, 유현지, 신여진, 정지혜, 김상미, 박미라, 김한나, 주경진, 이혜정, 장은주, 강은지, 한다슬, 정수빈, 이진영, 한미슬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천 감독 오늘도 어떠한 마법 같은 전략을 보여줄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시작이 됐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삼척시청이 경기를 공격으로 경기를 시작을 하고요. 오늘은 검은색 유니폼을 삼척이 입고 나왔고 대구는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이 섞인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상 선수들이 있고 또 핵심 선수들이 많이 부상입니다. 자, 오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느 팀이 이겨갈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면 재밌는 경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양 팀 모두 하고자 하는 또 승리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초반부터 몸싸움이 또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독 이번 광주에 와서 몸싸움들이 많이 격해지고 심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매 경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정지혜 선수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김혜원 선수가 라인 안에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7m 들어가요. 주어지네요. 네. 7m를 얻어내는 정지혜 선수 이번에는 밀려서 넘어졌군요. 자, 김주경 선수가 던집니다. 7m 들어 김주경 슛 성공. 첫 번째 득점 김주경이 만들어냅니다. 자, 7m 들어오는 첫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김주경 선수도 고등학교 때까지 주전 선수로서 좋은 활약을 많이 해줬어요. 네. 실업에 오면서 언니들의 자리를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 저조했는데 요 근래에 아주 많은 성장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더 본인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열렸어요. 자, 컬러풀 대구 득점. 한승미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유라 선수 자리를 한승미 선수가 자리매김을 했는데 네. 한승미 선수는 중고등학교 또 대학 시절까지 저 위치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 신인 한승미 선수가 득점을 성공했는데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입니다. 선수들이 좋았죠. 네. 김혜원 선수의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자, 오늘 경기는 어느 팀이 더 파이팅이 넘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승부 갈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크게 넘어졌어요. 한미슬 선수가. 바로 2분간 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 조금 격한 반칙에는 곧바로 2분간 퇴장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반전, 리그의 후반전 체력적인 면과 부상 방지로 인해서 아무래도 심판들이 조금만 과하다 싶으면 바로 경고와 네. 퇴장이 주어지는 듯해 보입니다. 선수들이 또 그런 점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가운데 돌파 밀려서 넘어집니다. 조금 의도적인 오펜스 유도였고요. 네, 김상민 올라갑니다. 슛 득점. 자, 김상민 선수의 득점이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신장은 작지만은 늘 항상 김상민 선수에게 볼이 가면은 늘 신장이 작지만 이 소리가 먼저 나오네요. 네. 자, 하지만 또 신장이 작은 것에 비해 다부진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또 재치도에 네.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는 활약,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상민 선수. 우선이 선수의 자리를 또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컬러풀 대구 공격골 다시 잡았는데요. 한승미 오른쪽 다시 가운데서 김아영, 김진희 안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이 삼청은 수비 하나는 리그 최고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선수비 하지만 뺏기지 않았어요. 배민이가 연결! 하는 라인이었어요. 라인 크로스. 여기서 네, 흐르는 볼 정재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잡아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조금 삼척이 조금 서둘렀고요. 하지만 뺏기지 않았던 삼청시청. 초반부터 양팀 선수들의 투지가 경기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자,
수비가 좋은 삼척. 이 수요일 경기죠. 3일 경기에서 이 수비로 부산을 침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양팀 모두 뭐 수비가 그날은 아주 잘 됐던 예.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대로 시원 득점 김주경. 윙에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석점 올리는 삼척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주경 선수가 어느새 윙에서의 그 한 차고 올라오는 것이 정말 윙 선수가 다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윙에서의 슈팅 아주 위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또 백 선수였기 때문에 슈팅이 강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선수들이 없는 자리, 빈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삼척시청. 그 모습을 또 클럽을 띄고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안쪽 선수비 또다시 수비하다 성공하는 삼척 빠르게 석공 유현지 오른쪽 연결 김상미 끊어줘야죠. 김상미 슛 하지만 수비 받고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아, 지금 볼이 6미 라인 나오기 전에 김하영 선수가 잡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원더풀 삼척 골로 다시 이어졌어요. 자, 다시 삼척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클럽을 띄고는 지난 경기 골키퍼 박세리 골키퍼 우사르 골키퍼가 두 골키퍼 모두 50%를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뚫어내는 정지혜 선수입니다. 그렇죠. 정지혜 선수의 첫 득점. 자, 5분이 막 지났는데요. 4대 1 삼척이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삼척은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컬러풀 대구의 득점이 아직은 한 점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또 중거리. 또 언더풀 삼척의 박미라 골키비 또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컬러풀 대구 선수로서는 얻어 열렸어요. 아, 이렇게 한승민 선수가 득점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김하영 선수가 가운데서 흔들어줬기 때문에 한승민 선수의 찬스가 또 두 번째로 완벽하게 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진희 선수가 중거리 슛이 좀 터져야 됩니다. 하지만 네. 박미라 골키비, 배따랑님 박미라 골키비 지금 골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떻게 뚫느냐가 김진희 선수의 숙제인 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진영. 자, 지난 경기부터 백으로 변신했는데요. 한미슬이 터져줍니다. 자, 지난 경기부터 한미슬 선수가 중거리 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때 전반전에는 한미슬 선수다운 그런 면모를 보이지 못했는데 후반전에 들어서 그 슈팅의 저력을 보여줬던 아주 정말 퍼펙트했던 그런 슈팅 하나하나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MVP로 MVP가 주어졌고요. 그렇죠. 자, 오늘도 한미슬 선수의 또 활약이 역시 삼척에게는 중요합니다. 김하영. 자, 한승민이 다시 뒤로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한승민. 김진희. 자, 페인팅! 슛 득점! 아주 몸 페인팅이 아주 날렵했는데요, 지금. 자, 이번 시즌 이 김진희 선수가 좋아진 점은 이 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김진희 선수의 중거리 슛이 장점이라고 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 시즌에는 본인이 1대1 페인팅까지 아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것을 자주 해줬으면 더 몸에 뵐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거리도 더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중거리 슛을 때릴 거라고 원더풀 삼척 선수들이 가운데 쪽으로 몰렸거든요. 그것을 반대쪽으로 역이용하면서 득점으로 이어갔죠. 네. 자, 공격권 다시 컬러풀딩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진희 왼쪽 연결. 하지만 김금수는 이제 올라갑니다만 오펜스. 오펜스예요. 처음에 올라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네. 김금순 선수의 네. 조금 안타까운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이 서인우 선수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김상민 선수의 또 센스 있는 또 수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김상민 선수가 정말 바로 옆에 교과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5대 3. 자, 두 점 차인데요. 자, 클럽을 들고 한 점에 묶여 있다가 두 골을 연속 성공시키면서 두 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실책이 나오면서 실책성 반칙이 나왔어요. 선수비 선수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루즈볼을 따내는 정재 그리고 김상미 마무리. 김상미 선수가 자신 있게 뿌려봤습니다. 득점 성공. 지금 네. 리바운드 하는 상황에서 황정동 감독은 지금 김민경 심판한테 지금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작전 시간까지 써가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리바운드하는 상황에서 자, 저희가 카메라로 보기에는 큰
지금 리바운드하는 네. 상황에서 김근수 선수가 잡으려고 했는데 정지 선수가 지금 옷을 잡는 그 상황이다. 그럼 네. 그것을 지금 황정도 감독은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김빈경 심판은 볼이 띄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 의미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자, 황정도 감독이 초반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미슬 선수가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이 장면이에요. 그렇죠. 유현지 선수였네요. 유현지 선수와 네. 김근수 선수 사이에 살짝 접촉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자, 황정도 감독. 그러면서 황정도 네. 감독 벤치에도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고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또 그렇죠. 네, 가지고 있으신 황정도 감독인데, 자, 그만큼 지금 팀 사정이 퍼펙트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동요하는 마음도 있고 답답함들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 6대 3 석점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컬러풀 되고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인데요. 김하영. 자, 여기서 파울이죠. 그렇죠. 빨간 한강 있는 곳에서 지금 김혜원 선수를 이진영 선수가 잡는 상황에서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진영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진영 선수 역시 또 지난 경기 때 아주 본인의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경기를 펼쳐줬죠. 자, 김진혜 씨에서 막혔습니다. 박미라가 잘 막았고요. 이진영 선수가 이 우선희 선수가 백으로 나온 것처럼 피벗이 백으로 나오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라인이에요. 라인 밟았어요. 이 김보은 선수가 경남에요. 백으로 나와서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진영 선수가 백으로 나온 건 참 익숙치 않은데 이번엔 라인을 밟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양팀 감독 표정이 살아있어요. 라인을 네. 밟으면서 볼이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가을 심판은 컬러풀 대구의 볼이 이루어졌고 이쪽에서 지금 이기천 감독이 봤을 때는 시야에서는 볼이 밖으로 안 나갔다는 또 한 번 또 어필을 해봅니다. 네. 자, 양팀 실책 비슷한 플레이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대로 연결해줍니다. 김진희. 자, 김진희 돌파. 김진희 또다시 돌파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김진희의 페인팅 아주 좋아요. 오늘 아주 발놀림 아주 좋은데요. 가볍습니다, 몸이. 그렇습니다. 자, 어제 이 경기, 다른 경기를 보러 왔을 때 잠시 스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몸이 좀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회복을 했나요? 네. 자, 오늘 몸놀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정유라 선수 언니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인지를 하고 있나요? 자, 득점 인정이 됐고요. 이현재 득점 그리고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승희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고요. 지금 유현지 선수가 득점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또 유현지 네. 선수가 할 수 있게끔 또 정재 선수 아주 다이렉트 패스가 아주 빛이 나는 그런 패스였습니다. 수요일 경기죠. 매번 금요일에 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수요일 경기에서 이 정재 선수의 이 볼 배급력, 유현지와의 콤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희 슛, 골대를 때리네요. 자, 리바운드 한미슬 빠르게 갑니다. 김상미 뛰고 있죠. 김상미! 하지만 오사라 막았습니다. 골키퍼 오사라. 자, 세이브를 하나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리바운드를 하고 패스하는 상황에서 유현지 선수를 강력하게 저지를 했기 때문에 네. 한승미 선수에게 지금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네. 2분간 퇴장이 주어졌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를 시켜놓고요. 그렇죠. 자, 그 패스가 나가기 전에 좀 심한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김상미 선수의 완전한 찬스를 또 오사라 골들이 선방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3차는 득점도 못하고 선수도 2분 동안 잠시 잃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김하영 왼쪽 김진희 다시 김하영. 자, 오른쪽 배민이가 다시 뒤로 연결해줬습니다만 자, 삼척 수비가 상당히 거셉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이 더 부족한 대구. 김하영. 자, 들어가야죠. 삼척 김금순 올라갑니다. 박미라 막았어요. 박미라 골키퍼 멋진 세이브 그리고 속공. 오른쪽 놓쳤는데요. 반대 뛰어줘야 되는데요. 자, 반대 뛰는 선수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희 이제서 접고 김혜원 1대1 득점. 자, 양 팀이 빠르게 하나씩 하나씩 주고받은 장면
혼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희 선수가 패스, 사다리 패스를 아주 잘해줬고요. 김혜원 선수 아주 강하지도 않으면서 박미라 골킥 옆구리 쪽으로 살짝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1대1 찬스에서 박미라 골키퍼를 상대할 때 강하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패스 파울. 김혜원 선수의 지능적인 수비. 득점 하나 잘해주고 또 수비 하나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대5. 어느새 점수는 두 점차 그리고 또 한 점차로 만들 수 있는 컬러풀 대구의 기회가 왔는데 참 대구 한 명이 부족한데도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컬러풀 대구 이제 한 점차까지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김진희 다시 김하영 이제 퇴장당했던 한승미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한승민 선수도 오랜만에 기회를 잡았는데요.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골 놓고 있고요. 들어갔어요. 배민희 득점. 배민희가 오른쪽에서 차고 올라와 들어갑니다. 아 오늘 뭐 의외로 또 컬러풀 대구 선수들의 패스웍이 또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사다리로 인한 배민희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자 7대6 한 점차 결국 만들어내는 컬러풀 대구 대구시청입니다. 자, 삼척이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대구가 따라잡았어요. 한미슬 오사라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사라 막아냈고 컬러풀 대구 이제는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또 김금순 선수가 수비가 아주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을 네. 완벽하게 막아줬기 때문에 오사라 골키퍼로서는 그 빈 공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요. 아주 쉽게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대6 한 점차인데요. 자, 컬러풀 대구가 동점으로 갈 수 있을지 한승미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 오펜스 파울. 자 주춤하는 사이에 바로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차피 오펜스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한승미 선수가 자신 있게 들어갔어도 될 건데 이것을 등을 돌리면서 들어가는 척하다가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 센스 있는 정지혜 선수가 바로 오펜스 유도로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예, 등을 돌리게 되면은 뒤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됩니다. 바운드 패스 좋아요. 7미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레프리 타임 아, 또다시 이부가 퇴장 김혜원 두 번째예요. 아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지금 벌써 두 번째 퇴장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반전 15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이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뒤에서 라인 안에서 지금 예. 수비를 했어요. 7미터 들어 성공 김주경 득점. 자 김주경이 득점을 해주면서 8대6 두 점 차. 삼척이 한숨 돌리긴 하지만 컬러풀 대구 조금 전 2분간 퇴장과 지금 2분간 퇴장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또 거의 분위기를 가지고 왔던 컬러풀 대구인데 또 이렇게 한 사람 김혜원 선수 퇴장으로 인해서 조금 또 분위기가 아, 다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더 문제죠. 만약에 세 번째 2분간 퇴장이 나와서 실격을 당하게 되면 그렇죠. 자, 주전이 빠지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김금수 선수나 유나림 선수가 피벗을 보긴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윙이나 다른 포지션에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비를 그만큼 또 맞춰왔기 때문에 힘든 네.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리바운드를 따내는 삼척시청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자 공간이 많이 보이는데 한미슬이 직접 갑니다. 슛 빗나갑니다. 하지만 수비 파울. 단순한 파울로 이어졌죠. 네. 자 김금순 이번에는 센터 수비가 좋았습니다. 잘 막아내는 김금순. 지금은 한민수 선수가 좀 안타까운 것이 드리블을 치고 공이 안에서까지 들어오면서 점프는 거의 7m에서 점프를 뜬 상황이었어요. 네. 골대 안으로 워낙 또 강한 슈팅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대 안쪽으로 때리기만 했더라면 정말 아주 파워풀하고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대6 그러나 삼척이 두 점 현재는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와 삼척의 경기 자, 두 팀의 인연이 참 복잡한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갈지요. 자, 정지혜 좋은 패스. 슛 득점. 유현지가 정재 선수의 비하인드 백패스를 잘 잡아서 차분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컬러풀 대구의 수비가 하나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동안에 맞춰왔던 콤비 플레이가 아주 적중했던 그런 슈팅이라고 득점 네.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오늘도
보여주면서 점수를 석점 차로 벌리는 삼척시청입니다. 김하영. 자, 한승미가 잡았죠. 직접 때리지 못하고요. 패스미스를 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척 넘어가는데요. 자, 유현지 오른쪽 김상미. 다시 뒤로 봐야죠. 이진영. 유현지 원핸드 캐치 밀려서 넘어집니다. 자, 토장당에 있던 김혜원 선수 자리는 채워집니다. 자, 다시 정지. 한미스를 오른쪽으로. 자, 가로채기 김혜원. 자, 김혜원이 날쌔게 가로채기를 성공했고 1대1 들어갑니다. 1대1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9대7. 2분간 퇴장당 했던 것을 말끔히 또 씻어내는 듯한 가로채기로 득점까지 네.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2점 차를 만들었고요. 3점의 공격이 다시 이어집니다. 자, 일단 김혜원 선수가 잘 버텨주느냐, 얼마만큼 버텨주느냐도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9대7, 2점 차. 자, 타임 카드를 올렸어요. 작전 시간 요청하는 삼척시청의 이계청 감독입니다. 아무래도 이진영 선수가 지금 본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본인의 네. 자리가 아닌데 지금 조금 보고 패스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또 요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실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에게 조금은 주문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슈팅 한두 방 정도는 괜찮은데 그 다음 플레이, 많은 플레이들이 소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익숙지 않은 포지션 이진영. 자, 이계천 감독은 오늘 어떤 작전으로 또 나갈지, 어려움들을 타게 나갈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9대7, 점수는 2점 차 17분 24초에서 삼척의 이계천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또 이진영 선수에게 또 주문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이진영 선수로서는 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진영 선수보다 그 옆에 있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에게 조금 더 주문이 이루어지면은 이진영 선수가 좀 마음 편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클럽을 대구는 지금 잘 싸워주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역시 김혜원 선수의 2분간 퇴장 두 번. 자, 이 퇴장 실격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얼마나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퇴장당하지 않고 김혜원 선수가 수비를 잘해주느냐 클로브 대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3척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17분 이제 30초가 막 지나고 있습니다. 9대7. 자, 정재가 가운데 한 미스. 유현지가 돌아오면서 자, 김상민 호핑. 김상미 슛 들어갔어요. 아, 들어가네요. 자, 김상미가 저렇게 또 슛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아주 가운데까지 돌아와서 아주 네. 자신 있는 슛을 때렸는데 이거는 지금 오사라 골키에 조금 실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사라 골키에 실수도 있고 당황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상미 선수의 슈팅에.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수비도. 그렇습니다. 그 높은 벽을 뚫어내고 득점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렇죠. 자, 수비 파울. 10대7 다시 석점 뒤지게 되는 뒤지고 있는 클러플 대구. 김진희 던지죠. 하지만 수비 한번 걸러지면서 약해졌습니다. 아, 이게 또 자, 리바운드가 또 이렇게 가는군요. 자, 김주경이 팝니다. 김주경 득점. 아, 어려울 때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 삼척시청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행운의 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리바운드 볼이 또 오늘 원더풀 삼척 볼 삼척 선수들에게 또 안기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김진희 중거리 슛 득점. 자, 살짝 삼척의 분위기가 많이 좀 가져갈 뻔했었는데 김진희가 살짝 끊어냅니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스탠드 슛을 때려봤는데 지금 박미르 골키 막기 좀 어려운 다리 사이로 들어가고 말았고요. 삼척시청, 원더풀 삼척시청이 좀 도망갈만 하면 또 쫓아오고 도망갈만 하면 쫓아오는 컬러풀 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척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경기인데요. 경제 페인팅 슛! 막아냈어요. 오사라 골키퍼. 좋은 선방을 하나 또 보여줍니다. 오사라 골키퍼도 강한 슈팅에 좀 강하게 잘 선방을 하는 듯해 보입니다. 약한 네. 골보다. 그렇습니다. 약한 볼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의 상황에서 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힘들 텐데 일단은 강한 볼은 잘 막아주고 있는 우사락 골키퍼 안쪽 패스미스. 자 삼척 다시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 정재 하지만 대구 선수들은 백커트를 완료했습니다. 뒤로 바운드 한 미스 자 좁혀가죠 김상미 하지만 다시 천천히 뒤로 연결합니다. 경제 왼쪽 45도 각도에서 페인팅 다시 뒤로 한 미스를 오른쪽 이진영 그렇죠. 들어왔어요. 자 이진영 선수에게 기대하는 건 이런 거 하나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의외의 선수 이진영 지난번 경기처럼 또 이런 자세에서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닝 슛이었고요. 지난 경기 때는 점프슛까지 이루어졌던 네. 그날의 경기 좋은 기억만 하면서 오늘 경기를 풀어준다면 이진영 선수 이렇게 득점으로 이어가는 오늘의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에서는 가운데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백민이 열렸습니다. 득점. 자 백민이도 미스하지 않고 득점을 다시 하나 더 만들어주면서 다시 석점차 그리고 20분 50초가 지나가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승미 선수가 파울 당할 뻔했어요. 파울 당할 뻔했는데 볼 가지고 있는 손이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민희 선수에게 패스 연결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면서 배민희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12대 9 석점차 한미슬 자 가운데까지 왔었는데요. 가로채기 하지만 수비 파울. 그렇죠. 지금처럼 볼만 파울해주는 김혜원 네. 선수. 대구는 이번 시즌 이 배민희 선수 그리고 왼쪽에 김금순, 김혜원 이 세 명의 센터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김진희 선수까지 커버를 해주면서 좋아졌는데요. 막았어요. 오사락 골키퍼. 지금은 배민희 선수가 완벽하게 뚫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더 건드리지 않고서는 오사락 골키퍼에게 맡긴 것이 아주 완벽하게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골키퍼들이 잘해주고 있는 클럽풀 대구입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도 이 서울시청 주위 골키퍼가 또 잘 막아주면서 위기를 계속 넘어갔던 서울시청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오사락 골키퍼 잘 막아주고 있고요.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수비 파울입니다. 그 전에 파울로 인정이 되고요. 자 7분차 들어온 선언 되지 않았고 단순한 파울입니다. 다시 공격 진행하는 클러프 대구 김준희 김하영 자 다시 어렵게 내줬습니다. 김진희 슛. 막았어요. 아 박미라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알고 있었네요. 예. 자 김혜원 선수가 또 견제 수비를 해주면서 속공을 저지하는 데는 일단은 트러플 대구는 불행 중에 다행인 장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본인 김진희 선수가 좋아하는 코스예요. 꺾어 바운드가 본인이 좋아하는 코스인데 지금 박미라 골키퍼에게 막히는 상황에. 여기서 시도를 또 안 해준다면 또 힘든 경기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시도해주는 것이 또 김진희 선수에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현진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참 이 베테랑 유현진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13대 9. 다시 한번 보시면 김상민 선수의 또 패스도 아주 좋았고요. 네. 여유 있게 득점을 이어갑니다. 유현진 득점. 13대 9. 자, 9점, 10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기가 어느 순간부터 되고 있는데요. 클럽 대구는 좀 더 점수를 좁히면서 따라 붙어야 되겠습니다. 김진희. 김진희 슛 이번에도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위쪽으로 길게 한번 공략을 했는데 네. 이것 역시 또 박미라 골키퍼 선방해 줍니다. 자, 박미라 골키퍼 김진희 선수에겐 유독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보기 때마다 두 팀의 두 선수가 많이 붙었었는데 김진희 선수한테는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박미라 골키퍼입니다. 13대 9. 이진영. 이진영 슛! 이번에는 오사라가 막았습니다. 그렇죠. 이진영 선수가 이제는 이번에는 왼쪽 백으로 와서 슈팅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라이트 백에는 또 한다스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진영 선수가 레프트 백으로 자리를 옮겼네요. 네. 13대 9 넉점 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러프 대구 김하영 자 왼쪽으로 연결해 주죠. 자 김진희가 파는데요. 하지만 수비 파울. 아, 단순한 파울로 이어졌죠. 예. 자 김진희 선수가 중거리는 몇 개 막혔고 돌파는 몇 개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거리보다는 돌파를 좀 선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저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몸이 또 움직여지고요. 저런 시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영. 자, 김하영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부딪혔어요. 저 지금 뒤에서 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현지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고요. 네. 자, 유현지 선수가 경고를 받고요. 클럽 대구는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 조금 긴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 한승미 슛! 득점! 한승미의 기습적인 슈팅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승미 선수의 런닝슛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승미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의 자리 왼손잡이가 아닌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기습적인 슛이 아주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승미 선수도 참 경기를 뛰고 싶었을 텐데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벌써 세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뼈다시 백패스 뒤로 연결 이진영 왼쪽 한미슬 그리고 김주경 이번에 막혔어요. 자, 리바운드 따내는 컬러풀 대구 속공으로 갑니다. 자, 김하영 오른쪽 한승미 다시 김하영. 하지만 백커트 완료하는 삼척입니다. 파울로 끊죠. 자, 김하영 선수를 파울로 끊어내는 한미슬 선수입니다. 원활하게 패스 완전한 찬스를 내지 못했던 컬러풀 대구요. 수비를 볼 쪽으로 많이 짜주는 원더풀 삼척의 수비가 아주 적중하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13대 10이에요. 단점도 좁혀야 되는데요. 열렸어요. 김하영 열렸어요. 하지만 단순한 파울이네요. 7m 드롤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렇게 김하영 선수가 가운데서 흔들어준다면 양쪽에 더 큰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하영 다시 뒤로 밀려났고요. 컬러풀 대구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석점 뒤지고 있는 대구. 자, 한승미 슛 수비 맞고 그렇죠. 골키퍼 맞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수비 라인들이 신장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또한 원더풀 삼척 선수들 브록이 아주 좋은 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거리 슛을 때릴 때에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때리는 것이 슈타로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반전 13대 10 석점차 삼척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양팀 팽팽한 전반전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우세한 느낌은 득점 말고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전반전. 바운드 패스 유현재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뒤로 나옵니다. 이지정 왼쪽 한미슬 찬스예요. 하지만 막아내는 오사라 골키퍼. 지금 완전한 찬스라고 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한미슬 선수가 아주 강한 슈팅을 던졌고 이것을 오사라 골키퍼 또 완벽하게 선방을 해줍니다. 오사라 골키퍼의 방어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 43.75%를 찍으면서 높은 방어율로 삼척의 공격을 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격에서 좀 더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김진희. 자, 김하영. 다시 왼쪽으로 김진희, 김하영. 자, 줄 곳이 마땅치 않죠. 자, 삼척과 경기를 하면 상대 팀들이 이렇게 줄 곳이 없어서 한동안 멍해지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원활한 공격을 네. 하지 못해요. 그만큼 원더풀 삼척 선수 수비들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1대1 벤팅 아주 좋은 네. 10m 드롤을 만들어내는 한승미입니다. 그리고 공격까지 받아내죠. 그렇죠. 한미슬 선수에게 경고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강하게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10m 드롤 김진희가 준비합니다. 13대 10 석점차 10m 드롤 김진희 득점. 김진희가 10m 드롤까지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3대 11 두 점차 남은 시간 1분 20초 전반전입니다. 20분이 지나면서 원활한 공격을 못하는 컬러풀 대구였는데 다시 네. 또 쫓아오는 컬러풀 대구. 이것을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원더풀 삼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언제든지 추격을 당하면은 한두 점 지금보다 더 좁혀지면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진혁 너무 보였어요. 다시 정지. 자, 컬러풀 대구의 수비도 이번에는 지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막아야 돼요. 자, 막았어요. 골키퍼 오사라 연속 세이브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오늘 또 오사라 골키퍼 몸이 아주 가벼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사라 골키퍼가 또 하나 막아줬고 이제 전반전 35초 두 점차. 자, 대구는 한 점을 더 좁히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시간을 다 써도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김준희 슛 블록에 걸렸습니다. 이현지 선수의 완벽한 네. 블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앞에서 블록하는 선수들도 슈터들의 버릇을 좀 더 많이 파악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번 블록이 걸립니다. 블록. 자, 남은 시간 이제 7초 남았습니다. 자, 해결해야 돼요. 다시 김준희 던집니다. 김준희 막아냅니다. 마지막에 막아내는 황미라 골키퍼 결국 득점하지 못하고 전반전 마무리하는 컬러풀 대구입니다. 아, 김준희 선수가 문을 계속 두들겨 보지만 예. 정말 쉽게 열리지 않는 원더풀 3척입니다. 자, 마지막에 3개인가요? 계속 때려봤는데 아, 지쳤는데요. 자, 마지막에 원힘을 한번 쏟아봤어요. 맞습니다. 자, 아쉽지만은 막혔고요. 점수는 2점 차에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팽팽한데 후반전은 더 치열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잠시 후 후반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광주 빛겨울체육관입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네, 챔프 결정전에서 아쉽게 이제 뭐 우승을 서울시청한테 뺏겼는데 올해는 저희가 초반에 부상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후반에 저희가 잘 있는 선수 가지고 잘 이끌어서 끝까지 좋은 결과로 가서 이제 챔프전에서 꼭 우승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부상 선수가 많은 가운데 뭐 재활하는 선수들도 있고 아프고 나서 합류한 선수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열심히 더 해서 리그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부족한 점 채워나가서 이번 리그도 잘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다시 광주 빛거울 체육관입니다. 2017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광주에서의 3일째 경기입니다. 광주에서 3일째 마지막 경기고요. 3일째 첫 경기 삼척시청과 컬러풀 대구와 삼척시청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전 13-11 두 점차 삼척시청이 앞선 전반전이었는데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내용만 봐서는 어느 팀이 못했다라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더풀 네. 삼척 선수들도 해줄 것도 콤비 플레이 또 김주경 선수의 윙에서의 슈팅 네. 아주 원활하게 잘 나와줬고요. 또 컬러풀 대구 역시 또 정유라 선수의 그 빈자리를 오늘은 또 한승민 선수가 잘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는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광주에서 가장 많이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히 모두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들어온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김상민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오늘도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자, 김진희 선수가 이렇게 돌파를 해서 놓고 있지만 이 한승민 선수가 오늘도 지금 세 골을 넣으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컬러풀 대구는 또 20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김하영 선수가 전반전에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것이 컬러풀 네. 대구로서는 좀 많이 아쉽고요. 하지만 또 김하영 선수가 가운데서 또 많이 흔들어줬기 때문에 한승민 선수의 찬스가 또 배민희 선수의 찬스가 많이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이 좀 더 다양해지면은 많은 득점 그리고 고정 경기를 할 수 있는 컬러풀 대구입니다. 김혜원 선수가 가로채기를 하고 득점하는 장면인데 이 김혜원 선수가 전반 15분 만에 2분간 퇴장을 두 번을 당하면서 지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조금 더 본인이 생각을 하면서 수비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정재 선수 그리고 정재 선수와 이 유현진 선수의 콤비 플레이도 몇 개가 나왔어요 오늘도. 맞습니다. 네. 패스 연결, 다이렉트로 패스와 또 백패스 연결로 인해서 용미에서 완전한 찬스를 낼 수 있었던 유현진 네. 선수와의 정재 선수의 콤비 플레이였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오사락 골키퍼와 이 박민혁 골키퍼의 선방도 빼놓을 수가 없는 전반전에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방의 김진희 선수 중거리포에 김진희 선수의 볼을 지금 계속 연속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두 골키퍼의 방어율도 상당히 좋았던 전반전이었고 자 이 필드 플레이어들은 또 그만큼 힘들면서 계속 던졌는데 또 이렇게 막아내면 힘이 빠지죠. 그렇죠. 특히 마지막에 김진희 선수요. 그렇습니다. 네. 3개 연속 아주 강하게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그것을 모두 막아내는 박민혁 네. 골키퍼였습니다. 네, 뭐 표정에서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다 쏟은 느낌이었어요. 그 세 번에. 그렇습니다. 자, 전반 분석을 해보죠. 득점은 삼척이 두 점이 더 많았고요. 슈팅 확률도 삼척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10m 들어오는 컬러풀 대구 하나가 있었고요. 속공은 대구가 두 개, 삼척이 속공을 하나도 성공을 하지 못했군요. 실책은 대구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 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또 전반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또 뭐 슈팅도 그만큼 양쪽 팀이 모두 때릴 만큼 때려줬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늘 항상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중거리 슛이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이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모든 양 지금 경기하고 있는 원더풀 삼척과 컬러풀 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들을 이 기록지를 보면은 네. 구미선상에서 슈팅 때리는 확률들이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 선수들이 그만큼의 능력되는 선수들이 각 팀에 많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중거리 슛을 때리지 않는 것이 정말 개인적으로 못내 아쉽습니다. 자, 그렇게 또 다양한 공격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연습할 때는 구미 밖에서도 중거리 슛을 많이 연습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훈련하는 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자, 그 안타까움은 어느 팀의 어떤 선수가 풀어줄지 후반전에서 한번 기대해보시고요. 특점 탑5 삼척은 김주경, 유현지, 김상미, 한미슬, 정지혜 순이고요. 대구는 김진희, 한승미, 배민희, 김혜원 선수 순으로 득점을 해줬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한승미 선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인 선수가 또 오랜만에 기회를 잡아서 득점을 많이 해주는 모습은 보는 팬들을 좀 흐뭇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 컬러풀 대구의 김진희 선수가 중거리 슛을 시도해봤는데 그래도 김진희 선수가 내 골로 팀에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제가 뭐 열심히 던져주고 있는 김진희 선수입니다. 11개를 던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슈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골키퍼 비록 보시면 두 골키퍼 모두 40%를 넘는 좋은 방어율을 보여주는 전반전이었습니다. 뭐 개수는 똑같고 8개. 자, 오사라 박미라 골키퍼들의 대결도 후반전 흥미로울 것 같고 이 골키퍼들을 뚫어내야 승리로 가는 그런 승리를 가는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키퍼의 활약도 오늘 한번 또 지켜봐 주시고 자 대구는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 박소리 골키퍼가 번갈아 가면서 가니까 좀 더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서로의 컨디션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먼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체인지가 되는 상황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골키퍼들을 뚫어야 되는 삼척이고요. 자, 그리고 또 대구는 두 명은 아니지만 또 강력한 골키퍼 박미라를 뚫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은 컬러풀 대구가 먼저 공격을 하는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이 섞여있는 유니폼 컬러풀 대구입니다. 자, 삼척이 먼저 수비를 하는데요. 자, 후반전도 처음부터 양팀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요. 자, 대구는 크게 또 바뀐 선수들이 없이 전반전 멤버 그대로 나왔습니다. 김하영 볼을 많이 돌리고 네. 있죠. 자, 많이 돌리면서 상대 수비를 한번 흔들어 보고 자는데요. 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삼척의 수비. 자, 피벗 연결 김혜원 다시 뒤로. 자, 패스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패시브 사인이 바로 올라왔고요. 자, 김하영 허핑. 자, 한승미가 던집니다만 블록슛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고 패스 연결도 많이 했고 어쩔 수 없는 슈팅을 때려야만 했던 한승미 선수였는데요. 네. 그 빈 공간이 보이지 않았던 원더풀 삼척입니다. 공간은 패스가 상당히 더 빠르게 빠르게 움직였는데 전혀 삼척의 수비가 동요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후반전 첫 번째 공격 컬러풀 대구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삼척은 첫 번째 수비 하나 잘 막았고요. 공격으로 왔습니다. 안으로 연결. 하지만 수비 못 맞으면서 빠르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블록슛.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파울로 먼저 선언이 됐고요. 수비 파울 정재 선수가 던지고 나서 파울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또 한다슬 선수가 또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자, 한다슬 한미슬 두 자매가 라이트백 레프트백으로 투입되는 삼척 시청입니다. 계속되는 공격 3층인데요. 땀을 닦고 경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3-11. 정지혜 왼쪽 뒤로 한미슬. 자, 손수비. 하지만 뺏기지는 않았던 3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미슬이 돌아오면서 자 스카이 시도해봤습니다만 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수비가 좋았죠. 바로 또 미드 속공으로 이어지는데요. 약수협하지만 한다슬 끌어안으면서 태포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김진희 득점합니다. 결국 들어가네요. 후반전에 들어서.
자, 후반전 양팀의 첫 득점은 김진희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13대 12 한 점 차를 만들어냅니다. 아, 후반전에 들어와서 원더풀 삼척 선수들이 두 점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두 점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또 대구 컬러풀 대구가 한 득점을 하면서 한 득점으로 지금 다가갔고 도망가야 되는 원더풀 삼척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양 모든 팀들의 전력이 많이 비슷해졌고 선수들의 이 승부가 거의 끝으로 갈수록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도망가야 되는데요. 아, 이번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굴절되는 슛. 오사라 선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네. 슈팅이었습니다. 한다슬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14대 12. 한다슬 선수로서는 정말 행운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아, 역동적에 걸렸군요. 시야도 좀 가린 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득점을 했기 때문에 한다슬 선수 자신감 있는 앞으로 슈팅이 더 던진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 귀한 왼손잡이거든요. 그렇죠. 김하영 돌파, 김하영 스미 파울. 단순한 파울로 이어졌죠. 네. 김하영 선수가 전반에도 저런 상황들이 간혹 나왔었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점프를 떠준다면 10m 도로까지 얻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직 득점이 없어요. 선수비. 선수비 좋았죠. 자, 한 번에 오른쪽으로 길게 김상미 잡았습니다. 자, 김상미 다시 가운데 바운드 패스 하지만 실책이에요. 실책. 자, 그리고 아쉬워하는 이계찬 감독. 자, 그리고 속공을 나갈 때 이 삼척 선수들이 다 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브로그를 수비를 하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유현지 선수와 이준영 선수가 예. 서로 얼굴을 부딪히는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속공을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실책이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한번 밀어봤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삼척의 속공. 김하영 큐어 득점! 첫 득점이 나옵니다. 지금은 김하영 선수가 수비를 1차적으로 흔들어줬고 모션으로 인해서 그리고 볼킥까지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어오면서 어린 선수의 득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하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4대 13 다시 대구 한 점 차를 만듭니다. 상쾌한 승부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한미슬 드리블, 뒤로 연결, 한다슬. 다시 정지에 바운드에 김주경 올라갑니다. 김주경 득점! 아우, 빨라요. 네. 슈팅 타이밍이 김주경 선수 아주 빠르게 던지는 것이 득점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슛, 뭐 위치도 위치지만 슈팅 타이밍도 윙이랑 백이랑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김주경 선수가 윙에서 한 템포 빠른 득점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5대 13. 다시 김진희. 그리고 오늘 첫 골을 방금 전 성공시켰던 김하영 뒤로 연결해줬습니다. 이어 들어오는 한승미 다시 가운데로 연결하지만 패스가 조금 나빴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활하지 않은 패스예요.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패스를 많이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패시브가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자, 준비를 해야 돼요. 김혜원 막아내는 황미력 골키퍼입니다. 지금은 그 좁은 공간 패스 연결이 아주 좋았고 네. 캐치 역시 김혜원 선수 아주 잘해줬는데 이것을 또 박미라 골키퍼이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자, 박미라 골키퍼 역시 박미라 골키퍼 삼척 수비의 마지막 보루가 또 박미라 골키퍼입니다. 맞습니다. 한미슬이 오른쪽 한다슬 언니 슛! 하지만 수비 맞고 골키퍼에게 안기는데요. 자, 넘어가는 컬러풀 대구. 자, 일단은 수비는 다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미니의 블로 아주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두 점 차인데 한 점 차를 만들 수 있는 컬러풀 대구. 자, 두 점 한 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일단은 뒤지고 있는 컬러풀 대구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치고 나가면 되거든요. 슛! 자, 골대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김하영 다시 잡아냈고 다시 슛! 아, 또 막아냅니다. 박미라가 막습니다. 자, 이번은 박미라 선수 얼굴에 맞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박미라로서는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한번 그렇습니다. 아, 김경 심판에게 한번 어필을 해보지만 지금은 박미라 골키퍼 다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김하영 선수도 이 큰
빌딩 숲에서 공을 따냈기 때문에 좀 정신이 별로 없었던 상황 같아요. 맞습니다. 15대 13, 두 점 차. 한 점 차로 다시 슈피지 못했던 대구 수비를 해야 되는데요. 유현지. 아, 더블 드리블이에요. 캐치가 좋지 못해서 더블 드리블을 범하고 마는 유현지입니다. 다시 컬러풀 대구로 공격이 넘어왔는데요. 자, 양 팀이 뭐 하나씩 주고받아요, 실책도. 맞습니다. 조금 더 집중할 필요성은 조금 보이고요. 자, 지금 스코어는 지금 타이트하게 가는데 선수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승부처로 더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실책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빠른 판단으로 이어져야 될 듯 싶어 보이고요. 네. 작은 차이가 승부를 결정짓는 그 시간대로 가면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영. 자, 패스가 많은데요. 삼척 수비 경고합니다. 김진희 안쪽 다시 김하영. 뒤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패시브 다시 올라왔어요. 네. 때려야죠. 김진희 막았어요. 황민혁 골키퍼 이번에도 잘 막아냅니다. 그렇게 많은 패스가 이루어지는데 네. 수비를 흔드는 패스가 아니고 본인들이 조금 본인들만의 패스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렇죠. 패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상민 상대가 살짝 놓고 있었어요.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방심 한 틈을 타서 아주 재치 있게 아주 재간둥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민 선수의 득점이 다시 나왔습니다. 16대 13이 됐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컬러풀 대구는 패스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 질을 좀 더 높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조금 더 흔들 수 있는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패스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시 뒤로 물러나는 컬러풀 대구. 김하영. 자, 김하영 페인팅 하지만 이번 패스 좋지 않았습니다만 수비 파울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주 김혜원 선수 아주 집중력 있게 몸을 날리면서 캐치를 잘 해줬던 네. 순간이었고요. 몸 날리지 않았다면 곧바로 가로채기가 선언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김하영 선수와 콤비 플레이가 좀 맞아진다면 네. 아주 좋은 콤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영 선수가 실업 1년차 1년차라고 하지만 지금 뭐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아주 언니들과 아주 대단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자, 김진희 코스를 뚫어냅니다. 좋은 코스 김진희의 득점. 다시 두 점 차. 16대 14입니다. 두 주먹을 불 끈지는 김진희 선수인데요. 네. 결국 중거리 슛을 뚫어내면서 이 슛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자, 얼굴 표정에서도 강한 의지가 느껴졌던 김진희의 득점 이후의 장면. 다시 두 점 차입니다. 이번에 실책입니다. 공격권 컬러풀 딩으로 넘어갔고요. 윙으로 줘야 되는데 주지 못했고요. 자, 왼쪽으로 주지 못했고 다시 가운데 이제 윙으로 갑니다. 배민희, 김진희. 자, 김진희 슛 이번에 또 막아내는 박미라 골키퍼 리바운드도 박미라가 살려냅니다. 지금은 김진희 선수가 정말 7m에서 수비가 방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주 기술적으로 공격을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박미라 골키퍼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6대 14. 박미라 골키퍼가 물론 잘하는 골키퍼긴 하지만 김진희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집중력 네. 있는 선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희한테는 정말 이 완벽한 찬스 아니고는 거의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막아내니 상대방 김진희 선수로서는 맥이 빠질 수 없습니다. 맥. 그렇습니다. 자, 김상미가 어렵게 던졌는데요. 수비 맞고 나갔죠? 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자, 이번엔 김상미 선수가 점프를 뛰면서 떴는데 줄 곳이 없어가지고요. 맞습니다. 한 타임 늦추면서 슈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슛! 득점 성공합니다. 정지혜. 이게 꺾어바운드로 수비와 수비를 끌어오고 골키까지 끌어오면서 반대쪽으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코스가 아주 좋았던 정지혜 선수의 득점 17대 14 다시 석점 차가 됐습니다. 후반전 11분 35초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대구 입장에서는 한 점 차 승부를 계속 펼쳤었는데 지금은 다시 석점 차를 허용합니다. 한승민 그리고 김진희 반대편 김금순이 잡아냈습니다만 공격으로 가진 못했습니다.
다시 한 승리. 자, 토프스가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자, 김하영 들어가면서 그리고 김금수 마지막 라인 크로스.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하영 선수가 떴어도 좋을 뻔한 게 네. 오펜스 유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라인 안에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조금 재치 있게 본인이 들어간다면 7m 드로우까지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패스하는 상황에서 조금 쉽지 않은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공격권 다시 3층으로 넘어왔고 클로플 대구는 아쉽게 득점에 실패하고 맙니다. 7대 14. 정지혜 뒤에서 돌아오면서 슛 하지만 막아냈습니다. 수비수 맞고 나갔죠. 네. 숨선 맞고 마지막에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잔미슬이 오른쪽으로 크게 돌면서 슈팅을 한번 때려봤는데 수비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블록에 맞고 나갔군요. 17대 14 석점 차. 지금 계속 정지혜 선수와 한미슬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서 슈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길을 미리 차단하던가 아니면은 그 옆 사람이 나와서 쓰는 손을 쳐주던가 그런 수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자, 왼쪽까지 연결해줬는데요. 다시 가운데 한미슬. 한미슬도 한 골밖에 오늘 득점이 없어요. 하지만 패스 미스 나왔습니다. 옆에서 뛰어줘야죠. 석공 기회 하지만 잠시 끌어내는 정지혜. 아, 이번엔 완벽한 속공이었는데 정지혜 선수가 손을 한번 대주면서 상대 속공의 흐름을 끊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진희 선수가 조금 급했어요. 네. 본인이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패스 연결을 했어도 좋았을 건데 아, 조금 빨랐던 것이 오히려 원더풀 삼척 선수들이 백코스가 아, 네. 좋았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았던 클럽 대구. 하지만 공격권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영. 오른쪽 한승미. 자, 한승미가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김진희. 자, 돌아서면서 김진희에게 다시 리턴 패스. 김진희 가운데에서. 자, 시간이 좀 또 길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또. 아, 실책이에요. 자, 한승미 놓쳤어요. 이 공 따내는 김주경 선수입니다. 3척도 서두르지 않네요. 자, 삼척 시청은 신여진 선수가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신여진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네. 신여진 선수도 어깨가 참 좋지 않고 어깨가 또 습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부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성 털골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신여진 선수인데 올 시즌에 정말 신여진 선수의 이름이 많이 불려져 있고 네. 좋은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어깨뜨로 인해서 아주 많은 아픔을 또 겪고 있는 신예진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좋았을 때 그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오사락 골키퍼가 신예진 선수의 완벽한 찬스를 막아냅니다. 아, 김진희 선수가 잠시 또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하는 상황에서 다리가 조금 중심 잡는 것이 엇갈리면서 조금 약간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진희 선수가 일단은 벤치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김금순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17대 14 석점차 뒤져있는 클로프대구 앞서고 있는 3척인데요. 한미슬 바운드 유현지 파울을 당합니다. 그렇죠. 끝까지 잡고 있었던 배민희 선수 단순한 파울이 이어졌고요. 네. 자, 다시 두드려야죠. 자, 안쪽 유현지가 다시 뒤로 연결합니다. 아, 수비 좋아요 지금. 네. 자, 이 수비에서 하나 막아내야 되는데요. 이번에 아, 뚫어내네요. 한미슬 득점 성공. 지금은 아주 어려운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한미슬 선수가 강하게 오사라 골키 다리 사이를 공략하면서 득점으로 이어갔습니다. 아, 정말 수비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려운 자세로 득점을 만들어주는 한미슬 선수입니다. 자, 어느새 점수가 18대 14 넉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만 대로 3점 차까지 출격했던 컬러풀 대구인데 넉점 차까지 점수가 벌어졌고요. 자, 황정동 감독이 오늘 작전 시간을 또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윙에 있는 김금순 선수를 백으로 올렸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선수들에게 주문이 이루어지기 위한 작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김진희 선수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큰 부상이 좀 많이 와야 될 텐데요.
자, 온몸에 붕대를 또 감고 있어요. 테이핑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서는 정말 정신력으로 인해서 정말 경기를 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몸이라는 게 며칠 지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치면은 기한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또 계속 운동을 또 해야 되고요. 선수, 운동선수로서는 부상이라고 하면 최고의 또 선수 생명이 네. 그 부상인데 정말 길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부상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본인들이 이 격한 운동을 하지만 본인들이 또 몸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서로 격하지만 또 어느 한 면에서는 서로가 상대 동업자 정신으로 좀 보호를 또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네. 18대 14 막점 차입니다. 아, 김진희 선수가 또 투입이 됐네요. 네, 다시 들어왔어요. 선수가 투입이 되고 네. 김근 선수의 자리는 또 윤아름 선수가 팀의 마더니 주장이죠. 윤아름 그렇죠.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자, 윤아름 선수가 피벗을 벗다가 이번 시즌부터 다시 또 왼쪽 윙에서 경기를 해줍니다. 한승민 돌파! 이번에는 알고 있었어요. 네, 박미라 골키퍼 꿈쩍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한승민 선수에게 전반전에 그 코스로 세 득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네. 후반에 들어와서는 한승민 선수의 코스를 읽어내면서 선방에 줍니다. 18대 14, 넉점 차. 자, 점수 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컬러풀 대구 득점이 필요한데 이번에 득점하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김주경. 다시 가운데 정재 슛! 골! 들어갔어요. 정재 싱글 슛 강하게 꽂혀 들어갑니다. 정재 선수의 득점 19대 14. 5점으로 더 도망가는 3척 7척. 자, 컬러풀 대구는 조금 전 작전 시간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자, 그때 작전 내렸던 것 다시 생각하면서 득점을 좀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영이 다시 잡았고요. 가운데서 물러나는 컬러풀 대구의 공격. 김진희. 자, 득점 김하영 오른쪽 연결 해줬죠. 한승민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속공 찬스인데. 자, 오늘 속공으로 나가기가 삼척이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씩 다 잡고 백코트를 하고 있는 컬러풀 네. 대구이고요. 이것이 아쉽습니다. 정말 이렇게 위험할 때, 이렇게 신속 경기를 할 때 리더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거, 그것이 또 컬러풀 대구의 단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신속 게임을 하는데 원더풀 삼척으로서는 정지혜 선수, 베테랑인 전지혜 선수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김주경 선수. 자, 이번에도 김주경 선수가 던진 공이 골키퍼 맞고 들어갔어요. 오사르 골키퍼. 아쉬워하는 표정이 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사라 골키퍼도 표정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네. 파이팅도 넘치는 선수이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오사라 골키퍼의 파이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지금은 실점을 했습니다. 20대 14. 김진희가 왼쪽으로 패스를 주고받는 컬러풀 대구인데요. 김하영 왼쪽 연결 올라갑니다. 유나름 막아냈어요. 실책이에요. 거의 실책성이죠. 그렇습니다. 자, 빠른 공격 왼쪽으로 연결. 또 실책이 나옵니다. 바로 나가봐야죠. 자, 삼척의 실책. 자,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삼척 백코트 완료. 하지만 공간이 있습니다. 유나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20대 15. 유나름 선수 오랜만에 또 첫 득점을 네. 해줍니다. 유나름의 득점. 하지만 점수는 5점 차. 컬러풀 대구가 쫓아가야 될 길은 아직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들 파이팅은 아주 넘쳐요. 그렇습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힘을 실어서 좋은 경기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민슬이 공을 뿌려봤는데요. 수비 파울입니다. 자,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또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레프리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선수들이 일어났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점프 뜨는 상황에서 지금도 조금 위험하기는 네. 했어요. 김혜원 선수가 맞습니다.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부상도 위험했지만 이부관 퇴장도 위험했어요. 그렇죠. 한 번 더 당하면 오늘 경기 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버텨준 김혜원입니다. 이제 19분 향해가는 후반전. 점수는 5점 차. 삼척이 일단은 여유 있는 점수를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아. 안 놓쳤어요. 자, 실점을 하게 되면 그 여유가 없어지는 삼척인데요. 빠른 공격으로 나갑니다. 김하영 줘야죠. 배민희 그리고 뒤로 연결 올라갑니다. 김금선 득점. 김금선이 득점을 해주면서 넉점차 한 점 만회하는 클러플 대구. 그렇습니다. 지금도 파울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윤아름 선수의 백패스가 아주 영리하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김금선 선수가 찬스로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김금선 선수 오늘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0대 16. 원더풀 삼척의 정지 선수가 윙으로 들어가고 김주경 강력한 스피드, 힘이 느껴지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패스 몇 번 하지도 않았어요. 예. 몇 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주경 선수 센터 슛. 아, 보림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21대 16, 5점 차 다시 만드는 삼척시청. 자, 이제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대구는 이제 한 점 한 점 쫓아가야 돼요. 좁혀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때려야죠. 아, 때리지 못했어요. 한승미 오페이스 파울. 자, 전반전에 한승미 선수가 세 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전에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한승미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한승미 선수를 계속 집중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한승미 선수가 빨리 알고서는 본인이 하기보다는 패스 연결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16, 5점 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경 선수가 센터백으로 정지 선수와 자리 체인지를 한 상황이고요. 네, 아, 심판이 있어요. 리브가 대장이 주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볼과 상관없는 곳에서 지금 몸싸움이 격하게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배민희 선수에게 리브가 대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배민희 선수에게 리브가 대장입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김혜원 선수가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또 강력하게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컬러풀 대구 지금 세 번, 네 번을 이분간 퇴장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반면 또 컬러풀 대구에서는 아직까지는 퇴장이 없습니다. 네. 21대 16. 오른쪽 신여진 움직임 왼쪽으로 연결 패스가 좀 높았습니다만 살려냈고요. 한미슬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골키퍼 막았어요. 오사라 골키퍼 오랜만에 좋은 세이브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대구도 점수차를 좁혀가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은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1분 30초. 이제는 실책보다 하나하나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컬러풀 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원더풀 삼척으로서는 상대 한 사람 빈 자리를 또 두 사람씩 메꿔주는 볼 쪽으로 짜주는 그런 수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바깥에서 빙빙 돌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아, 놓쳤어요. 자, 공격권은 삼척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쉬운 컬러풀 대구의 이번 공격. 자, 점차를 좁혀야 되는 컬러풀 대구인데 삼척보다 이 실책이 나오면 데미지가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실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또 실책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점하잖아요. 자, 정재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상대가 흔들릴 때 득점을 꽂아주면 상대는 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22대 16, 6점 차. 점수가 오늘 경기 최다 점수 차로 벌어집니다. 컬러풀 대구로서는 조금 더 골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실책을 줄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추격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10분도 채 남지 않았고요. 이제 7분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6점 차, 이 또 상대 수비를 생각한다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음에 또 경기가 있어요. 다음에 예. 또 만날 수 있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골수를 줄여야만이 다음 또 경기 만났을 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퇴장당이 또 배민이 들어왔고요. 배민이가 득점 성공합니다. 배민이 선수가 잠시 쉬었다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지금 후반 들어서 첫 득점으로 이어갔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지금 배민이 선수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조금은 서둘러야 되는 컬러풀 대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2대 17.
김주경 다시 오른쪽 신여진 띄워주고 스카이플라이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리바운드 잘 잡아줬고요. 네. 자 김상민 선수와 스카이를 시도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리바운드는 클로플덱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저렇게 또 윙에서 또 본인이 자신 있게 또 언니들한테 분명히 부탁을 했을 거예요. 아, 스카이 한번 하자. 네. 역시 또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시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또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22대 17 5점 차. 시간 이제 6분도 채 남지 않은 삼척과 대구의 전후반 경기입니다. 김하영 하지만 막혔습니다. 골키퍼 정면 리바운드. 박미라가 끝까지 나오면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자, 참 이 박미라 골키퍼 시간이 갈수록 더 위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차 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는 김하영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아주 집중력 있게 박미라 골키퍼 잘 선방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사라 골키퍼는 방어율이 33%대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박미라 골키퍼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방이죠. 자, 오사라 한 번에 길게 줬는데요. 너무 길었어요. 자, 사인 맞지 않았던, 호흡이 맞지 않았던 컬러풀 대구의 방금 전 속공 장면 아쉬워합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김진희 선수가 속공을 띄웠지만 김진희 선수에게 두 사람의 수비가 붙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을 오사라 골키비 패스를 속공 패스를 했다는 건 아주 과감한 패스였는데 네. 이것이 또 실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들어갔으면 완벽한 그림이고 하지만 이게 또 실수로 이어지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는 클러플 대구의 조금 전 방금 전 공격이었습니다. 22대 17 5점 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실책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에게 또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이계찬 감독입니다. 자 5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5점. 어떻게 보면은 삼척이 마음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원더풀 삼척으로서는 수비가 잘 되고 있고 지금 원활한 공격을 하지 못하는 컬러풀 대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마지막 쉬면서 선수들에게 마무리를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작전 타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삼척이 이기게 되면 단독 선두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비록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독 선두로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오늘 삼척이 지게 되면 여전히 순위는 변동이 없이 일단은 슈글지가 계속 1위를 지키게 되고 2위 3위 사이 자리는 오늘 마지막 경기죠. 그렇죠. 네. 마지막 경기 부산과 광주 경기를 봐야 그렇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정유라 선수 플랜카드가 여기까지 걸려 있는데 참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좋은 활약으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정유라 선수인데 아쉽게 네. 부상으로 그 모습을 또 보지 못합니다. 아, 좀 운이 나쁜 듯 싶어 보여요. 그래요. 늘 항상 네. 리그 때 저렇게 부상으로 인해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예, 주위 선수들 말 들어보면 몸관리가 아주 철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한미슬의 중거리 슛이 터졌습니다. 강력한 슛 빨려 들어갔고요. 이제 6점 차, 시간은 4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서둘러야 되는 컬러풀 대구, 하지만 서둘러서 실책이 나오면 안 됩니다. 서두르되 득점을 빨리 해야 되는 대구인데요. 그렇죠. 자, 과제가 좀 있습니다. 직공으로 한번 이번엔 가는데요. 김진희, 다시 김하영. 김하영 허핑! 아, 수비 파울이군요. 지금 수비 파울로 인해서 다시 또 김하영 선수가 조금 더 센터에서 흔들어준다면 그렇죠. 자, 밀렸어요. 돌파 7미터 들어가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레프리 타임 2분간 퇴장 유현재 선수입니다. 자, 유현재 선수가 2분간 퇴장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더풀 삼척으로서는 처음 또 경기에서 유현재 선수의 퇴장이네요. 네. 삼척이 오늘 경기 첫 퇴장 유현재 선수 그리고 유현재가 빠지면 수비가 헐거워지는 삼척인데요. 7미터로 김하영 차분하게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3대 18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삼척에는 중요한 수비 핵
유현지 선수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현지 선수가 지난 초에도 유현지 선수가 빠지면서 많은 힘든 경기를 네. 원더풀 3차기 했거든요. 이번에도 빠진다면 또 컬러풀 대구 이 남은 시간 유용하게 잘 이어가야 됩니다. 자, 그대로 김진희가 때려봤는데요. 수비 파울입니다. 지금은 또 리바운드를 또 유나름 선수가 잡았는데 또 파울로 네. 바로 또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3분에 27분에 딱 멈춰져 있고 딱 3분이 남았습니다. 5점 차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지만 자 광주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지만 이 부산 아 대구가 빠른 시간 안에 좀 따라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또 그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 예. 원더풀 3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현지가 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챌린지 해볼 수 있는 대구인데요. 그렇죠. 자 빠른 득점이 필요합니다. 이 5점을 컬러풀 대구가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삼척 시청이 잘 막아내면서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요. 뒤로 연결해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작전 플레이가 조금 빠르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패스를 많이 해서는 네. 안 돼요. 또다시 물러나요. 패스를 많이 한다고 흔들리기 아니에요. 하지만 또다시 살려냅니다. 아, 또 길어져요. 자 김진희 다시 가운데서 왼쪽 연결 올라가지 못하는 유나름 패시브가 올라왔습니다. 자 파고 돌파 하지만 득점하지 못했고 배민이 호핑 던져야 됩니다. 배민이 슛 들어갑니다. 자 어렵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컬러풀 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상대방 수비가 한 사람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빠른 시간에 승부를 봤어야 되는 컬러풀 대구였는데 일단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냈었던 방금 직전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구 수비는 더 적극적이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원더풀 3적으로선 또 빠르게 공격을 할 필요성 없을 것 같고요. 23대 19 넉점 차 3척. 지금 유현지 선수의 자리를 정수빈 선수가 자리를 메기고 네. 하고 있고요. 자 정수빈 선수를 투입하는 이계찬 감독. 1분 한 40초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차 정수빈 선수. 아 유현지 선수 투입이 됐네요. 아 다시 또 들어가는군요. 자 유현지를 뺄 수가 없는 3척입니다. 끝까지. 자 28분 22초 23대 19 넉점차 3척이 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공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패시브가 올라왔어요. 막아내는 오사르 골키퍼.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봐야죠. 그렇죠. 한번 빨리 가야죠. 시간이 1분 30초밖에 없고요. 점수는 넉점차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수차입니다. 김진희 잔승미 파고들지 못하네요. 다시 김진희 과연 김진희 이어봤습니다. 반대편 잘 봤죠. 또 올라가지 못하네요. 자, 삼척의 수비가 너무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볼 쪽으로 짜줬다가 볼 본인 앞에 공격한테 볼이 왔을 때는 빠른 발을 이용해서 또 들어가고요. 네. 자, 한승미가 뚫어내면서 후반전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후반전 첫 득점이 한승미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23대 20 그리고 이제 시간은 48초가 남았습니다. 삼척과 대구의 맞대결, 석점차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대구가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렇죠. 90% 이상 불가능하고요. 슛! 골대 맞고 나왔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도 삼척의 한미슬 선수에게 안깁니다. 자, 시간을 더 충분히 쓸 수 있는 삼척인데요. 김주경. 다시 뒤에 정재가 이어받았습니다. 아, 킥이죠. 자, 킥 발에 맞았다는 판정 공격권 대구로 넘어갑니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이걸까지 막아내네요. 끝까지 막아내면서 오늘 경기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박미라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집중력 잃지 않는 박미라 예. 골키퍼 마지막
저 완전한 찬스를 예.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막아내네요. 이계찬 감독님 또 승리를 거둬서 좀 안심하는 표정인데 아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이 중계석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그런 자세로 또 오늘 또 컬러풀 대구 상대로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또 순위가 또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독 선두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삼척시청이 됐고 자 컬러풀 대구 정말 또 이 팀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힘든 상황에서 버티면서 경기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렇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 컬러풀 대구인데 오늘은 또 그 고비를 또 넘기지 못하면서 예. 원더풀 삼척에게 승리를 넘겨줍니다. 하지만 또 정일호 선수 없는 가운데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자, 컬러풀 대구 실망하지 말고요. 다음 경기에서 또 다른 모습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삼척시청이 컬러풀 대구를 잡으면서 단독 선두 컬러풀 대구는 아쉽게 오늘 하고 말면서 이곳 광주에서 경기를 두 팀 모두 마감하고 맙니다. 자, 잠시 후 2시부터는 상무 피닉스와 두산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자, 이 두산은 3라운드 첫 경기 그리고 상무 피닉스는 두 번째 경기인데 자, 이 남자부 경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차 여차하는 순간 승부가 뒤집힙니다. 그렇죠. 자, 기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다음 시간 또 4시부터는 광주와 부산의 경기까지 저희가 계속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경기 삼척과 대구의 경기는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남은영의 서류위원이었고요. 저는 박재범이었습니다. 잠시 뒤 2시 남자부 경기로 돌아옵니다. 광주 빛거울 체육관입니다.